이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100달러 넘어가면 보통 이제 100달러, 200달러 때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100달러만 비싸고 뭐그 밑에는 그게 아니고 마치 뭐 10,000원 넘어가면 뭐 약간의 부담스러운 가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로우스가 100달러 넘어갔는데 이거 본부장님 이거 다음 요번에 계속 갈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저를 틀리면 막 엄청 욕하고 맞으면 이제 내가 이 사람 알, 내가 다 내가 이 사람 알아서 한 거지 내 실력이지. 장군석이 아는 것도 내 실력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틀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장군석이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서 물어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이렇게 요런 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사실 이제 뭐 제가 저하고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주차 때 저희가 뭐또 종목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종목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와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나름 공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은 그죠. 혹시 주식 비중이 높으세요? 로스에 대한 주식 비중 높으세요? 그러면 언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 이렇게 샀다 그러면 조금 파시죠. 그러면 뭐 많이 높으면 이왕 뭐 했으면 좀 줄였다가 나중에 더 좋은 종목 사시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그런 거죠. 유일하게 지금 파란색이 하나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삼성전기에 지금 나오는 얘네들이 소위 MLCC가 나름 얘네들에선 제2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 주가 재미없어요. 주가 좀 쉬었어요. 뭐 대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뉴스란 얘기죠. 저나 본부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거 실적에 대한 평가를 보자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가 꺾이겠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거 증명해주는 거가 다음 달에 꺾일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아까 배운 거가 공부한 거가 빨간 게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하면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면 지금. 아시겠죠? 주식 투자자 500만 시대. 아직도 주식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시나요? 돈 놓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 싸움은 이제 그만. 제대로 배우면 확실히 돈벌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 강좌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투자자 4인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될 인생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혹은 사이다 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